자, 오늘은 어떤 물건이 왔을까요?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운텍이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만든 차량용 거치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다섯 번째 구입해서 주변 지인분들께 보통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차에는 이미 장착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거치대 중에서 제일 사용하는데 무난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단순합니다. 이제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제 매뉴얼, 그다음에 거치대 부속 액세서리 하나, 거치할 수 있게끔 마그네틱 본체 하나, 본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색깔의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철판. 이렇게.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송풍구에다 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향은 상관이 없고요. 송풍구에 우선 이걸 찍어서 집어넣고 밑에 고정을 시켜주고 돌려서 클립을 돌려서 꽉 조여주는 방식으로 360도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휴대폰 뒤에 철판을 이용해서 좌석에 거치할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제 휴대폰은 이런 식으로 그냥 케이스 안에 휴대폰 케이스 안에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지간하면 떨어지진 않습니다. 진짜 큰 충격이 아니면 평상시 운전하고 다닐 때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는 장착되어 있는 영상을 차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제품은 여기가 이제 고무로 돼 있어서 고무가 자꾸 이렇게 벗겨지는 증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앞뒤 마감이 다돼 있어서 그런 단점은 좀 보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은 세로로 돼 있는 송풍구 방향이 세로로 돼 있는 데에는 좀 거치하기가 힘들다는 거. 송풍구가 이게 그림에 나왔듯이 이제 가로 방향으로 됐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됐을 때는 괜찮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YF 소나타 같이 세로 방향의 송풍구는 장착이 조금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나 많아져 솔직히 그러면은 좀 왜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실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가로 방향일 경우는 집게가 물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정이 딱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한 18,000원? 17,000원? 예전에는 한 2만 원대에 나왔는데 요즘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마운텍
에어스냅 거치대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제품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네, 새로 나온 버전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장착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바로 딱 붙이면, 이렇게 봤을 때 큰 그건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뭐 하는 게.